안녕하세요. 코스모스 아키입니다. 오늘은 요번에 새로 나온 보스의 멀티팩터 ME8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크게 보시면은 이제 프리앰프 부, 그리고 이퀄라이저랑 FX 부분, 그 다음에 리버브, 그리고 컴프렉스와 FX1,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, 모듈레이션, 딜레이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. 좀 새로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페달이 이렇게 4개가 위치했던 자리에 8개의 페달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별도로 그 뱅크 업다운을 하실 때 풋스위치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됐던 부분이 이제는 그 페달로 그 내장된 페달로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페달과 그 다음에 메모리와 그 다음에 매뉴얼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, 그리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 4개의 그 다음에 풋스위치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보스는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프리앰프 부에서는 이제 뭐 여러가지 앰프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부분에서는 EQ 버튼에다가 그 노브를 놓게 되면은 베이스, 미들, 트래블, 레벨 이런 식으로 네모난 상자 안에는 네모난 상자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. 나머지 부분들은 요 위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. 그리고 리버블도 마찬가지로 룸 리버브, 홀 리버브, 스프링 리버브 세 가지가 들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컴프렉스 FX1에는 마찬가지로 요 하나를 꾹꾹이로 보시면 돼요. 꾹꾹이 하나, 이제 컴팩트 페달 요 두 개, 세 개, 네 개의 컴팩트 페달인데 요 컴팩트 페달 하나에서 여러 가지의 여러 종류의 요 계열의 컴프와 FX1 계열의 이펙터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서 이제 레벨이나 다른 이제 프리퀀시를 만지실 수가 있어요. 일반 꾹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나머지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도 마찬가지고 뭐 블루스 드라이버, 튜브 스크리머, 그 다음에 뭐 디스토션, 여러가지 메탈 사운드들 전부 다 여기서 잡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러스나 뭐 페이저, 플랜저 계열의 모듈레이션 파트들이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.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보통 일반 컴팩트 페달과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딜레이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 다음에 온오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진한 띠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진한 띠가 되어 있는 것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예요. 그래서 프리앰프를 온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프리앰프가 온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끄면 오프가 됩니다. 마찬가지로 EQ도 누르면은 켜지고 끄면 꺼지고 리버브도 온오프가 가능합니다.